포항 지진의 강도는 지난해 경주를 뒤흔든 리터 규모 5.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. 하지만 진원이 얕아서 몸으로 느낀 흔들림은 경주보다 더 커 진도는 6이나 됐습니다. 대구, 부산, 울산, 강원도는 진도 4였습니다. 여진이 몇 달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역대 가장 큰 지진은 지난해 경주를 뒤흔든 규모 5.8 지진입니다. 이번 포항 지진은 1980년 북한 평안북도의 지진과 2004년 경북 울진 지진을 뛰어넘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. 기상청은 이번 포항 지진이 장사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. 경주 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이 줄기라면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추정됩니다. 장사단층이라고 그 위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양산단층과 관련 있는 장사단층 부위로 부근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 이번 지진의 진원은 지하 8km 지점입니다. 15km였던 경주 때보다 7km 얕습니다. 이 때문에 체감상 흔들림이 컸습니다. 본진 발생 7분 전에 두 차례의 전진이 있었고 본진 발생 후엔 19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. 여진은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경주 지진 발생하고 2주 뒤에 제법 규모가 컸던 여진이 발생했었던 적도 있고요. 길게는 몇 달까지는 그 지역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올해 7월 도입된 지진 조기 경보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. 포항 관측소에서 오후 2시 29분 34초에 최초 관측이 이루어진 뒤 19초 만에 예상 진도가 발령됐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